10-6 사람백정 2 서문. 악한 자들을 지키셨으니 대가를 지불하셔야죠. 1997년 일지. 그룹은 역부족을 느꼈다. 피대령이 그렇게 말렸건만 매파가 또 이를 그르친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매파는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 창섭이 사라져야 발을 뻗고 잘수 있을 것 같았다. 자신들은 지은 죄가 있으니 그렇다 쳐도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녀들이 해를 당할까봐 전전긍긍이었다. 특임 수석은 특히 더 그랬다. 매파가 1981년 자기에게 문무덕 프로젝트를 제공했을 때 그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다. 수석님, 모두가 납작 엎드리는데 대학생들이 저렇게 되더니 각하가 심기가 얼마나 편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신의 한 수를 훈수했다. 즉각 보고했었다. 전두환에게 직접. 전두환은 고심하는 것 같았다. 자기 딸도 바로 그 또래였다. 더군다나 외대영어과에 자기 딸의 절친이 있었다. 문무대권으로 아주 대학생 놈들 싹을 짝뚝 잘라. 아이고 참. 특임이 설명했다. 전두환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려대 외대 대량 학살이었다. 재적 159명. 특임은 기고만장이었다. 신의 한 수. 전두환은 다른 이보다 공이 하나 더 붙은 전별금을 안겨주었었다. 감추기도 힘든 큰 액수였다. 큰돈의 움직임은 금융당국이 늘 지적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비대령, 비용을 많이 들여서라도 이번엔 해결합시다. 이미 이창섭은 유럽 최고의 프로가 됐어요. 건드리면 우리 명만 재촉하는 꼴입니다. 특임수석이 화를 냈다. 보안사 출신 맞아요? 정보가 제 평생 직업이었으니 제가 잘 알아서 이러는 거예요. 제 후배들이 유럽의 각대 세관에 있어서 제가 잘 알잖아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 자는 자식들도 죽인다며요. 소문이에요. 아직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하도 잔인하게 해결해서 곁다리 소문인 겁니다. 내가 더 내겠으니 이번에 해결합시다. 안 돼요. 다만 스카브러건으로 당한 쪽이 상당히 움직이 있어서 그쪽을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유, 피대령이 겁대령이 되었군. 웬일이야, 웬일. 특임수석은 불안해 어쩔지 몰랐다. 결국 그룹은 피대령도 모르게 다른 라인에게 큰돈을 지불했지만 돌아온 것은 토막난 두 명의 자객들의 시신이었다. 그들은 이창섭의 친구 박대상이 창섭을 만나러 일본에 갈때 미행했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연락이 끊겼고 돌아온 것은 자객 두 명의 시신이었다. 그것도 고급 냉동 박스에 각각 여러 토막이 되어 10주 동안 매주 한 토막씩 배달되었다. 배달받은 사람들은 그 모의를 했던 특임 수석을 포함한 5명이었다. 그 5명에만 배달된 것은 그들이 배우라는 것을 안다는 뜻이었다. 피가 마르는 10주였다. 그것이 2년 전이었다. 피대령은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아침 6시경이었다. 막 침대에서 일어나는 중이었다. 아내는 좀더 자자고 했지만 그냥 일어섰다. 일어났다. 왠지 아침 일찍 핸드폰이 울렸다. 네? 저 이창섭입니다. 네? 저 찾으셨다며요? 진짜 이창섭 씨요? 그때 안방문이 열리며 교련복을 입은 청년이 안으로 들어섰다. 아내가 소스라쳤다. 누구세요, 당신? 외대 영어과 81학번 이창섭입니다. 피대령은 벌벌 떨렸지만 침착하려 했었다. 왜날 찾아온 거예요? 그건 특임수석이 한 거예요. 난 관계가 없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왔지. 피대령님이 하셨으면 지금 안 계시겠죠. 사모님은 세상이 말하는 과부가 되셨겠죠. 아니, 이 젊은이가, 여보, 이 젊은이 누구예요? 사모님,
해치지 않을 테니 아침 준비하셔요. 조기 잘 구우시잖아요. 냉동실에 조기 네 마리나 남았던데요. 제가 두 마리 먹을게요. 아니, 그걸 어떻게? 여보, 괜찮아. 어디 전화하지 말고 그냥 아침 준비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유선 다 끊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전파 교란으로 핸드폰 다 먹통이에요. 창섭은 정말 맛있게 먹었다. 아우, 정말 맛있네요, 사모님. 비대령님, 너무 좋으시죠? 아, 미인이 군인한테 시집 간다고 얼마나 반대 많이 받으셨어요. 세월 지나니까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거잘 아시죠? 아이고, 참. 두 부부가 피 웃었다. 자신들의 지금 입장이 뭔지 잠깐 있었다. 창섭도 따라 웃었다. 피대령 부인은 이 젊은이 정말로 해맑게 웃네 하는 생각을 했다. 여보, 커피 내와. 전 설탕 타지 마시고요. 이창섭이 미소 지으며 부탁했다. 서재로 갑시다. 서재요? 거기 가셔서 저 쏘시게요. 제가 장군자치 다 해제했어요. 어떻게? 저 이창섭이잖아요. 피디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서재에 불을 켜면서 위에 조그만 버튼을 누르면 두 번째 들어오는 사람이 사격받도록 문을 설계했었다. 그래도 그냥 서재 가죠. 사모님 이상하게 생각하셔요. 그럽시다. 그는 여전히 해맑게 웃으며 커피를 감탄하며 마셨다. 사모님 커피도 최고예요. 그리고 또 해맑게 웃었다. 그가 가고 난뒤 아내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니, 그럼 그 젊은이가 인간 백종 이창섭이에요? 나도 처음이야. 근데 목소리도 키도 다 맞아. 얼굴은 어렸을 때 그대로인데 유럽에선 전혀 다른 얼굴이야. 아마 두피 가면을 쓰나 봐. 내가 열심히 연구했잖아. 근데 왜 우리 집에 왔대요? 나보고 빠지래. 그래요. 당신 그 특임수송계 빠지세요. 그 사람 너무 악한 일 많이 했었잖아요. 저도요, 문무대 사건 잘 알아요. 얼마들 많이들 얘기했었는데요. 아휴, 그러게.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창섭은 놀라게도 자기 보고 특임수석을 해결하라고 했다. 이를 물으니 당신이 악한 자들을 지키고 있으니 대가를 받으세요. 라고 했다. 대가? 뭐라고요? 아내가 혼잣말하는 피디령이 물었다. 아니야. 이가 어리 빠졌나. 하여간 빠지세요. 그럼 내일도 아닌데. 아내는 아직도 참 곱다. 정말 그토록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한테 시집올 때는 고맙기도 무척 고마웠지만 이쁘기도 정말 이뻤다. 비대령님, 겨우 100년도 안 되시잖아요. 저인 충성스런 10만 대군이 있습니다. 남들이 이단이라고 부르죠. 제 부탁 들어주실 거죠? 또 해맑게 웃었다. 인간 백성이 어떻게 저렇게 얼굴을 할수 있을까?